들어갑니다. 네. 사파타 선수 정말 뭐 오늘 두께 감각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지금은 각도가 상당히 컸어요. 네. 코너를 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 워낙 좋은 두께 공략으로 키스도 빼내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완벽한 공격이 나와줬습니다. 네, 한 차례 실수가 있었던 후엔데도 흔들림 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냈고 자, 리버스 핸드로 힘이 있나요? 네. 아, 네, 남아 있었네요. 성공합니다.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는 과정이 너무나도 지금 좋게 모습이 나왔고 전 득점까지 딱 완성이 되는 힘 배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섬세하게 좁은 각 빗겨내면서 정말 오늘 큰 실수가 없는 사파타 선수. 조건희 선수로서는 지금 사파타 선수의 이 공격이 멈추기만을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워낙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파타 선수 아마 오늘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 들어갑니다. 네. 평범한 두께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각도였는데 지금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이 각도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빨간 공 컨트롤 잘해주면서 좋은 득점 계속해서 연결을 잘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이 네. 만들어졌죠. 연속 5득점에 성공합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빠르게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각도를 꺾어냈는데 이렇게 각도를 꺾는 과정들이 전혀 부담스러운 요소가 네.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감이 굉장한데요, 사파타 선수. 지금 빨간 공 일목적구 되돌리기. 아, 이 공도 지금 스피드와 전체적인 감각들이 너무나도 잘 맞게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2세트 초반부터 장타가 나옵니다. 코너 쪽으로 보내면서 각도가 크지 않게 밀어졌기 때문에